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열매는 성과와 실적, 그리고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어떻게 행하여 열매를 맺었는지 보시기 때문에 오늘은 믿는 사람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열매를 맺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를 심어 그 결과물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엔가 두어 그것을 닮아 그것이 번식하고 배가 되는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열매와 관련해서 믿는 자들이 가장 잘 아는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인데,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사과나 배를 기대할 수도 없고요.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넘어가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이 두 번째 부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한 표현을 하신 말씀인데, 그분이 사랑인 것을 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 첫 번째 열매는 사랑과 온유함, 그리고 겸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의 말씀으로 삶을 살지 않는다거나 옆으로 성경을 쓱 밀어두고 핸드폰을 잡는 것처럼 예수님 따로, 내 삶 따로 여기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열매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는 결과니까 이러한 열매는 믿는 자들에게서 분명하게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혹시나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차라리 그것은 다행입니다.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테니까요. 우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열매가 풍성하지 않다면 그들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거나 배웠기 때문일 테고, 그들이 서로의 삶을 통해서도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선하고 올바른 부모 밑에 망나니 자녀들이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열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주님 앞에 누구 탓이라고 할 수 없으니 모두가 회개해야 할 문제일 뿐입니다. 그 다음으로 열매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에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그분을 통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아홉 가지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설사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해서 믿는 자들이 자신에게 성령께서 아직 안 계신다는 어불성설로 책임 회피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계시지만 열매가 아직 없는 것 뿐이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삶인지 점검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많은 찔림이 있고 불편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 이유를 잘 알기 때문인데, 그것은 세상과 더 친하게 지내면서 어떠한 말과 행동을 통해 무엇을 마음에 두고 지금껏 살면서 교인이라고 했었는지 본인 스스로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지 그때가 회개하고 돌이킬 상황이라는 것만 알았으면 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세상에서 나의 소유와 노력으로 무엇인가 가진 것에 대한 열매를 생각하곤 하는데, 즉이 세상적인 것이라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돌이켜보면 말씀대로 세상을 살기 참 힘들다고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미아리 점집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명성을 얻으려 하고 재물을 얻으려 하고 유행을 따라 썩어질 것에 더 깊게 발을 담그고 사는 이들이 있는데, 물론 그들은 크리스찬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이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니까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 그 사람에게 열매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의 소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열매로 여기며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아첨을 떨어 공짜로 함께 누리거나 얻으려 하는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수저 운운하면서 타고난 외모나 환경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당연히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면서 자신을 비하하고 낙담하기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 분명 열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사람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나의 삶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들이 본받기를 원하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히 그 사람 삶의 열매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열매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셉 부소라는 미국의 청년이 복음을 전하러 한국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온 그를 소개하는 최초의 영상을 보면 비가 오는 길에서 버스킹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조셉의 모습을 보고 인터뷰를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도 큰 감동으로 남아있어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자유하고 기뻐하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신앙이라는 것은 저런 모습이 아닐까.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니까 너도 이렇게 기뻐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항상 저 사람을 볼 때마다 행복해요. 조셉이 하는 버스킹을 보고 지나가던 행인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조셉의 삶에 나타난 열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조셉도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그 행인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놀랍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부끄러운 것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감동을 받고 말로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감동을 줘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니 제대로 사는구나. 예수를 믿는 삶이 저런 것이라면 나도 믿어야겠다는 감동을 주며 살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성경에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 하셨지만 대부분의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힘과 능력이 없는 이유는 머리가 되신 분을 섬기며 따르지 않고 몸된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의지와 기분에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뜻이기를 바라고 그것이 맞다는 대답을 원할 뿐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는 따르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현실인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양한 곳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 단지 말씀에 따라 믿는 자들이 남몰래 실천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 또한 세상적인 것일 수밖에 없고 정작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어쩌면 마땅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유일한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항상 잊지 않게 하려고 오신 것이라고 지난 영상
믿음이 필요한 이유에서 이미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정보, 자랑과 유행에 따르는 자는 결국 자기 욕심에 빠져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따르지 않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명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혹시라도 매주 예배에 잘 참석하고 밝은 웃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말씀을 전하며 봉사하고 헌금 잘하면서 수시로 성경을 읽고 쓰기도 하는 사람을 경건한 크리스찬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에 많은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언급하시는 경건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믿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남을 돕다가 오히려 어처구니 없는 손해를 겪게 되는 사회 풍조나 이와는 별도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핸드폰을 통해 각종 미디어 또는 술과 담배 그리고 마약과 같은 중독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모든 문제에 대해 정부나 사회, 내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 탓으로 여기며 자신은 그 책임으로부터 어떻게든지 벗어나고 보려는 이기적인 마음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고 스스로 신앙이라는 것이 부담으로 여겨지는 지금이 된 것은 물론 악한 영들의 유혹도 있었겠지만 말씀을 알고도 거역하며 살아온 내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미 보이는 것이 욕심이든 유혹이든 정욕이든 마음을 빼앗긴 자들에게 이미 미디어에 길들여져 보는 것을 믿는 것에서 돌이켜 믿음을 갖고 지키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도마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다음 말씀을 묵상하며 믿는 자들이 잃어버려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으로 인해 믿는 자들이 삶 속에 사랑의 열매가 있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열매에 대한 정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